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네. 이렇게 겨울이 다가올수록 의류주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는데 의류주에 대한 접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류주들은 겨울, 가을, 겨울에 좀 두터운 옷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성을 높일 수 있죠. 매출 높이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그 OEM, ODM 쪽으로 해가지고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네. 물론 이제 뭐 아웃도어 쪽,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이런 쪽에서의 어떤 매출 감소 이슈는 좀 있습니다만은 뭐 다른 쪽으로 해서의 어떤 그러니까 스포츠 의류 쪽 그걸 빼고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 좀 주목하실 필요 있고요. 또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그 우리가 좀 노릴 수 있는 것들이 수출 수입 원재료 수입 이런 것은 달러의 영향을 받지만 또 생산 기지는 대부분 동남아시아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 환율의 영향 비용은 또 그쪽 환율의 영향을 받는 부분도 좀 있어요. 그래서 비용은 좀 절감할 수 있고 또 수출 관련해 가지고도 달러 강세의 영향을 좀 더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 보시면 뭐 아웃도어 시장은 여전히 나쁘지 않고요. 그리고 골프 시장도 나쁘지 않고 새로 떠오르는 시장이 테니스 시장입니다. 네, 주변에 테니스를 배우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. 네, 특히 뭐 2030 분들이 많이 그 테니스를 많이 치신다고 하고 네. 요즘에 이렇게 좀 큰 건물들 보시면 실내 테니스장 네, 이런 걸 실내 테니스장이 많이 엿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테니스 의류 시장 혹은 테니스 용품 시장이 좀 급 속도로 커지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약간 OEM, ODM 쪽으로 보신다면 영업무역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좀 이제 테니스라든지 골프 이런 쪽을 좀 보신다면 또 힐라홀딩스가 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힐라홀딩스는 상당히 좀 소외를 받고 있었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주가만 보신다면 네. 올 1년만 보신다면 그냥 횡보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한 3만 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단이 한 3만 한 4, 5천 원, 하단이 한 2만 6천 원 정도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중간 허리 라인이고 특히 이제 지난 9월, 10월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. 네. 지난 6월 달에는 시장이 안 좋을 때 같이 흘러내렸었는데 이번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버텼다는 걸 본다라면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를 좀 포착하고 있는 매수세가 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의류주에서 OEM과 ODM에 주목하는 분들은 영업무역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필라홀딩스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리고 바이오주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된 것 같은데 네. 어떤 투자 전략 좋을까요? 뭐 일단은 지지난주는 신라젠 네. 그리고 이번주는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이 재개가 되면서 일단 투심에 대한 어떤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 4, 5년 동안 좀 이 시장이 안 좋으면서 좀 옥석 가리기, 좀 좋은 기업과 좀 좋지 못한 기업들이 좀 구별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. 그래서 좋은 기업들은 이미 실적이 매출이 잘 나오고 흑자세를 보여주고 있고요. 또 임상시험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거기다가 금리 자체가 물론 이거는 뭐 아직 확인된 건 아니죠. 계속 그냥 뉴스로만 나오는 것들이니까. 네. 하지만 뭐 연준이 좀 금리 인상 둔화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. 어저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뉴스를 보면은 그 QT도 좀 줄일 수 있다. 조금 지연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제 성장주, 제약바이오주들은 조금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. 왜냐하면 자금을 조달해서 또 계속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쪽도 외부 변수도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대장주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죠.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급 꾸준하게 외국인들 기관 매세가 유입되고 있고 또 오늘 실적 발표를 하는데. 그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상단을 돌파시킬 수 있는 90만 원 돌파시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항상 제약 바이오 하면 셀트리온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네.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 특히 그 우리나라가
제약바이오가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이고 이쪽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저는 나쁘지 않게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알테오젠입니다. 알테오젠이요? 네. 뭐 주가가 엄청 많이 하락을 했어요. 거의 두 달 동안 6만 5천 원에 있던 주가가 2만 7천 원대까지 거의 50% 이상 하락을 했는데. 뭐 화상 최저가인가요?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네. 어쨌든 뭐 낙폭이 심했죠.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. 약간 자회사,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물적 분할, 뭐 이런 얘기 우려감들도 좀 있었고. 그리고 공매도가 좀 많이 매도세가 많이 나왔었습니다. 최근 네. 9월 중순부터 보시면 거의 코스닥 상위 한 5, 6위 정도 될 정도로 공매도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죠.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오너 대표가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주 친화적으로 무상증자 20%를 감행을 했어요. 그리고 어쨌든 정맥주사에서 PR 주사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관련해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그 매출처를 확보해 놓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낙폭가대에 대한 인식들 이런 것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바이오주들 오늘 세 종목을 얘기해 주셨는데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.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음은 관심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? 네, 오늘 심텍을 준비했습니다. 계속 이제 IT 반도체 쪽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뭐 현재 대장주의 그러니까 대장 섹터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쪽이니까요. 특히 이제 IT 쪽은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. 실적 대비 많이 하락했다 보니까 저평가 인식들이 좀 있고 진짜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그 패키지 소켓 관련된 기업들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밋빛 전망으로 올라왔지만 네. 딱 그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뭐 그냥 추풍낙엽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들 또 금리를 올리면서 IT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었는데 이미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었다. 그리고 이제 실적은 2분기, 3분기 계속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패키지 제품의 매출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제품 믹스라든지 수주 잔고는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과거의 영광을 누린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지금 저평가 인식들 또 저가 매세가 들어올 수 있는 쪽이 어딘가 본다라면 이런 쪽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32,000원을 크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게 21선인데 턴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32,000원을 크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일단 단기 목표가 한 4만 원 정도는 좀 유지를 하고 또 그 이상의 반등도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심태 관심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주가를 짓눌렀던 이 실적 피크 우려는 선 반영됐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짚어 주셨습니다. 목표가로 4만 원 제시를 해 주셨고 손절가로 32,000원 말씀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